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우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은 ALD라고 이제 얘가 이제 미세 공정이 지금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막을 정밀하게 쌓고 막한게 보는데 문제는 이 ALD 장비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차트가 형성되죠.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가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제 DDR5T, 5T도 있고 그다음에 HKMG 공정에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얘는 실적은 아직 당장 안 나오지만은 분명히 진짜 전망이 정말 좋다. 그래서 너무 펀더멘탈을 추종하는 것도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실제로 수익률 대비했을 때 펀더멘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건 보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볼때 3분기에 대한 실적표를 이제 예상을 해야 돼요. 3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이 한 800억 조금 넘게 나올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조금 당연히 낮을 거고, 우선 태양광 장비도 얘들이 매출이 있기 때문에 뭐 등등 또 테마도 반도체도 되고 태양광도 같이 탈수 있는 녀석이죠. 테마가 두 개가 낄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급등환율이 한개더 나오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4분기가 문제예요. 이제 좀 있으면 4분기가 접어드는데 4분기부터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장비 매출이 확실히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제대로 좀 엮일 전망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하이닉스의 투자 재개도 있을 거고, 네, OPM 뭐예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 OPM이 20%까지 올라가면은 더더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릴 거고, 우선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멘텀을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밸류가 뭐예요? 얘들의 가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호전 방향성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아직 매출이 조금 안 올라온 게 조금 안타깝지 않냐. 뭐 이런 시장의 우려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여기에 나올 수가 있죠. 진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내년에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분명히 한번 더탈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다들 선반영이 되는 게 대부분이란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서 팔때 매도를 정확히 미리 좀 가격을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항상 매도가 어려워요. 너무 빨리 팔면은 올라가니까 짜증나서 또 보게 되고 반대로 더 올라갈 줄 알고 놔뒀더만 반대로 말안 들어서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확신이 어떻게 생기냐? 정확한 정보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정확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죠. 근거를 어디서 들어서 알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항상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다들 말씀을 드려요.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종목에 대한 혹은 주요 산업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관련주가 껴있으면 이 관련주도 다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올려드린 주요 정보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주식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 뭐그 외에도 많은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어떻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린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품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추세선 단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얘의 전고점을 뚫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일단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을 봐야 됩니다. 기관들은 엄청나게 사들여요. 그러면은 얘는 뭔가 진짜 어디에 이 소스가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금투 애들이 이렇게 위험한 지점에 들어온다? 이거는 자. 근데 얘들이 시가총액이 현재 얼마예요?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700억 이상만 나와도 충분해요. 근데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나올 게 280억입니다. 근데 얘가 이번 연도는 그렇지만은 내년 되면은 980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전혀 밸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태로 해야 되냐? 만약에 지금 들어가실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가장 강한 지지라인 여기 23,000원에는 한번더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간 지점이에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셨어서 팔았으면은 지금 기다려야 될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지금 ABC 구간인데 지금은 살짝 빠질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RSI로 보면은 아직 빠지긴 멀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치고 나면은 3만 원 선도 돌파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수익이 30% 정도 나오고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바로 빠지면 돼요. 여기서. 깔끔합니다. 근데 지금이 거의 뭐 수익도 반이고 손해도 반인 좀 애매한 지점이다. 그래서 저라면은 저는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분할 매수 가격 여기쯤 한 23,000 후반선, 24,000선에서 한번더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5일선, 11선, 21선이 단기 이평선으로 불리죠. 얘들이 하락하는 캔들에서 일자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급등을 암시하는 시그널이에요. 이럴 때 보통 진짜 급등이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진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팁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여러 정보들로 항상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소통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와 계시고 또 목표가 같은 경우도 지금 솔직히 3만 한 2천선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도 이제 여러분들 문제는 이 근거되는 정보가 정확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석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높은
밸류가 절대 아니다. 내년 것도 남아있고, 반도체 업황 계속 회복되고 있고, 태양광도 한번더 재생에너지 테마 돌면은 여기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저기 애들이기 때문에 쭉 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기관들 보세요. 쌓아놓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이거 웬만하면 크게 안 빠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또더 좋은 정보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들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와 계시고, 이제 카톡방도 그렇고, 이제 뭐, 시끄러운 거,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같이 좀 소통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카톡방도 같이 들어와 계신 거를 추천드릴게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다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